오늘 장에서 그렇다면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윤석 대표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뜨겁다고 보셨나요? 네, 저는 우리로라는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찌감치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단일광자 라이더 수신 소자라고 하는 SSPM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라이다는 특히 그 레이저빔이 목표물에 맞고 되돌아오는 그런 빛으로 인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3D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에도 적용이 되고 드론이나 국방, 감시 영향, 그러니까 방산에도 적용이 되는 폭넓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SSPM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고 세계에 몇 개의 기업이 없는 쪽인데 이제 우리로가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우리로는 이제 작년 3월에 내부 직원이 2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업무상 횡령을 했던 기업으로서 거래 정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거쳐서 주권 매매 거래가 이제 정지된 바 있었는데, 거래소는 이제 최근에 상장 유지를 결정을 하면서 지난 2일서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 인피온이 보유한 주식 413여만 주 정도가 이제 그 보호 예수가 풀렸는데 이거를 2년간 의무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런 저가주들, 그다음에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격 매수할 단계는 아니고요. 시장이 이제 정상화되거나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떤 실마리를 찾게 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급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개별 급등주 테마주를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29%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요. 2245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테마를 이야기를 한다면 총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이제 우리로가 포함되어 있는 이쪽 테마, 그리고 이제 원전 테마, 그리고 이제 5G 테마,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원전 테마 안에서 이제 에너토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 해요. 일단 결국엔 이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도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준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한 에너지라고 한다면 원전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원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견고한 실적이 뒷받침이 돼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늘 한번 시세가 좀 움직였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세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외 수출이라고 하는, 즉 기업들의 실적을 뒷받침해주는 정부 정책이 또 밀어주는 것과 이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당연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너토크가 이제 가장 좋았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해당 관련주들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토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오늘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최근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8%까지도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는 1%대 상승력으로 15,6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게 한 종목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황윤석 대표님, 어떤 종목도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방산주, 5G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방산은 또 우주항공 테마하고 또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다른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퍼스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퍼스텍이 최근에 급등했던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농경지나 이런 쪽에다가 지뢰를 설치해놓고
그대로 퇴각한다 그래서 지뢰 제거와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퍼스텍은 또 로봇 관련주, 또 방산 관련주로도 이제 테마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테마다 보니까 단기간에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개별 급등주, 그다음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퍼스텍은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테마로 엮여져 있어서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 테마주로 엮여져 있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신고가 부근 지금 5,440원 정도 인접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차익 매물이 대거 출회될 경우에는 일단 좀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개별주들 오늘 급락하는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무리한 추격 매수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낙폭 과대주, 저평가주를 공략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